안녕하세요. S동물 메디컬 센터 외과 원장 전태영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슬개골 탈구가 무엇인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뒷다리를 들고 다닌다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바로 슬개골 탈구입니다. 뒷다리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치와와 같은 소형 견종이 많은 우리나라는 슬개골 탈구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슬개골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도 슬개골이 존재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무릎의 가장 앞에서 무릎을 보호해주고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슬개골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슬개골이 크고 넓기 때문에 탈구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경우 이 슬개골이 작기도 하고 잡아주는 근육과 주변 인대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탈구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슬개골 탈구는 안쪽으로 빠지는 내측, 바깥쪽으로 빠지는 외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탈구의 약 90% 정도가 내측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슬개골 탈구는 뼈가 이탈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딱딱 소리가 나거나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거나 뒷다리를 아파한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탈구를 의심하더라도 보호자님들이 병의 중증도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이 촉진과 검사를 통해서 중증도를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단계에 따라 경증인 1기부터 중증인 4기까지 구분이 됩니다. 1기의 경우 슬개골이 탈구가 돼도 바로바로 돌아오지만 2기의 경우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탈구 시 일어나는 마찰에 의해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 다리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게 됩니다. 3기의 경우 슬개골이 지속적으로 탈구되어 있어서 뼈 마찰에 의한 통증은 2기에 비해 덜하지만 그 상태로 방치된다면 심한 통증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무릎 내 십자인대에도 손상이 가게 됩니다. 4기까지 진행된 경우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수술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탈구된 슬개골은 빠지지 않게 수술을 통해 교정을 하면 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는 2기와 3기 이상에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1기나 증상이 없는 2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체중관리입니다.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절에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두 번째는 행동교정입니다. 점프를 자주 한다거나 두 발로 자주 서는 자세 등은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슬개골 탈구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건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시고 발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발바닥 털을 주기적으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허벅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슬개골이 간헐적으로 빠지는 상태에서 정사진 곳을 오르는 것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지 산책 위주로 운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초기에 발견하면 집중적인 관리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 통증을 달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관찰해주시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동물 메디컬 센터 전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